JYD라고 언급하셨는데 본 무대에는 언급이 안 되고 그 언급하신 무대가 사전 무대인 건지 궁금하거든요. 일단 아, JYJ는 뭐 2년여 동안 홍보대사로 저희 아시아 경기들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셨고요. 그 몇 가지 약간 고려사항이 있습니다.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무슨 정치적이거나 뭐 조금 더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. 그것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발표를 갖다 못 드리는 거고,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JYJ는 공식적으로 오프닝 무대에 들어가 있습니다. 들어가 있고, 대신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막에 뮤지컬 스타들이 만들어주는 무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준수군이 참여를 하게 되면 JYJ와 준수가 이렇게 겹치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마지막 조율 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마 될 겁니다. 그리고 뭐 같이 참여해서 빛을 내주면 저희 입장에서는 더 좋겠죠. 예. 해외식에 JYJ가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로 파악하면 되는 건가요? 아, 예, 당연합니다.